오늘은 소바의 맛을 결정하는 염도, 카케 소바와 치유의 황금 비율 찾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의 맛은 염도에 크게 의존하며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카케 소바와 치유의 황금 비율을 찾으면 그 풍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요리의 염도가 맛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비율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소바면과 치유의 염도, 소금 사용과 황금 비율의 이해. 면 우동과 다르게 소바면은 소금을 넣어 만들지 않습니다. 글루텐이 없어서 소금으로 득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을 넣게 되면 삶은 물에 염분이 빠지면서 물을 갈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서비스로 나가는 국수 삶은 물의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치유 일본 치유 염도는 인간이 엄청 짜다고 느끼는 바닷물과 비슷한 약 3%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짠 것은 당연한데 면과 함께 먹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으며 이 소스 레시피의 기본 재료인 카에시를 보면 간장과 함께 설탕, 미림, 청주 등의 재료가 들어있어 짠맛을 중화시킵니다. 치유를 만드는 희석 비율은 가쓰오부시 육수 3의 카에시 1입니다. 카케소바 만들어 놓은 카에시로 희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희석 비율은 가게마다의 레시피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가쓰오부시 육수 8일 카에시로 만듭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면 요리에서 염도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면 요리를 맛있게. 이탈리아, 베트남, 그리고 한국 칼국수의 짠맛은 이탈리아 마이너스 알리오 올리오 AGLIO E5LIO 알리오 올리오의 염도는 보통 1.52%입니다. 소금물에 면을 삶는 것이 일반적이며 딱 맞는 짠맛이 완성돼야 좋은 맛을 내는 보기에는 쉬우면서 막상 간을 맞추기 힘든 요리입니다. 베트남 마이너스 쌀국수 pH 국물 국수이기 때문에 1.215%의 염도가 황금 비율 되겠습니다. 사람의 혈중 염도가 약 0.9%입니다. 감칠맛이 포함된 국물이라면 이 정도의 짠맛을 가장 맛있다고 느낍니다. 칼국수 걸쭉한 국물에는 1% 정도가 적당하고 맑은 육수에는 1.213%가 적당합니다. 걸쭉한 육수는 입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염도를 살짝 낮추어도 되며 감칠맛을 높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이처럼 각 면 요리는 자신만의 최적 염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카케와 츠케멘 소스의 황금 비율. 카케용과 츠케용은 카에시와 육수의 비율에 따라 염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카케치유의 염분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소바 식당에서 카케치유 300ml에는 약 4.23 육지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츠케치유 90ml에서는 약 2.72 7지의 염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염도 차이는 같은 양을 먹을 경우 간장이 더 많이 사용되는 츠케치유에서 염분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당마다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황금 비율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면을 씻어나가는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약 물이 덜 빠진 상태의 메밀면이 그릇 위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싱거울 것 같은데요. 제대로 만든 소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면 요리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의 카에시 종류와 숙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카에시의 종류와 숙성. 식당 소스의 명칭 알아보기. 카에시 종류 계절과 국수의 종류, 소바, 우동의 차이에 따라 사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요 카에시 종류로는 혼카에시, 나마카에시, 한나마카에시, 고젠카에시가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숙성됩니다. 설탕을 녹이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불에 올려 조리한 것일수록 숙성 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숙성 시간에 따라 맛이 변화하며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간장 소스입니다. 만능 조미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기본 비율은 간장 3, 미림 1, 설탕은 간장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숙성 후에는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맛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에시는 만능 소스로 다양한 국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소바집에서 찍어 먹는 면용으로 츠케멘 소스를 카라츠유라고 부르는데 카에시를 희석해서 만듭니다. 또 가스오부시 육수를 비율대로 희석한 카케소바용 국물은 아마츠유로 부르기도 합니다. 각 가게마다 국물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며 세이로용 국물은 일반적으로 카라츠유로 불립니다. 소바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염도입니다. 카케소바와 츠유의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정은 다양한 풍미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반찬 없이 즐기는 츠케멘과 츠유의 조화가 최상의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소개한 최적의 염도 비율을 바탕으로 나만의 소바를 완벽하게 즐기는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